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에픽게임즈에서 탈옥 게임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이전에도 배포한 게임인데요. 자, 한글 패치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네, 영상 설명 링크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가 지원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일단 이렇게 엑스박스 패드는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키보드로 해보고요. 튜토리얼 구간입니다. 그렇게 영어는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이동은 WASD로 합니다. 당신이 죄수를 움직이려면 WASD를 이용하세요. 자, 패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게임 설치된 폴더에 데이터 폴더에 복사해서 덮어 씌워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자, WASD로 이동하고요. 여기 책상 있죠? 책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오른쪽 여기 오른쪽 클릭하면 물건을 들고 왼쪽 클릭하면 아이템을 클릭해서 얻어요. 그리고 나가려면 바깥을 눌러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왼쪽 클릭하세요. 물건을 놓기가 어려운데? 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돼요. 오른쪽 여기다가 놓고 싶죠? 오른쪽 올라가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가 뭐 막고 있는데 철판이 이 드라이버를 스크류 드라이버를 누르고 여기서 눌러요. 작업 중이죠? 자, 마우스 왼쪽 클릭을 여기 구멍을 누르니까 올라갔죠? 여기 노란색 마커로 이동하세요. 여기 스크류 드라이버를 누르고 다시 여기를 눌러요. 다른 캐릭터의 능력치를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캐릭터 ESC 누르면 되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거 있죠. 요걸 누르고 비누가 이걸 누르고 ESC 누르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작하기를 누르고 여기다가 양말하고 비누를 누르고 만들기 하면 이걸로 때릴 수 있어요, 사람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아, 이거 누르고 프로필 이걸 누르고 여기다가 하면 무기가 장착되죠. 이 사람을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투 모드로 바꿀 수 있고요. 이 교도관을 클릭했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교도관 클릭.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어우 갖다 대어서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뻗어버렸어. 왼쪽 클릭하고 자, 복장을 훔쳤어요. 자, 이걸 누르면 일로 가죠. 아이템 슬롯에 다시 복장을 누르면 이렇게 입어요. 자, 몰라보는데 자, 쥐구멍을 누르고 삽을 누르고 삽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걸 누르고 땅을 팝니다. 돌은 안되는데 빈 공간을 다시
땅을 팠죠? 그래서 그 땅을 또 파요. 그 다음에 눌러요. 그럼 바깥으로 나와요. 끝. 다양한 튜토리얼이 있어요. 플레이 게임 하고 이렇게 누르고 튜토리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쉬운 거. 자, 아바타를 선택하세요. 자,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등장하는 편지가 있는데, 자, 교도소인데, 교도소 최고 관리자한테 받은 것 같은데. 뭐야? 부르는구나. 불러서 왔어요. 느낌표가 뜨는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까요? 교도관이 뭐라고 하는데요? 밥 먹으러. 뭐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Sit down. 아, 여기 밥이 있군요. 밥 먹으려니까 바로. 노트 그래픽인데, 게임이 굉장히 아이디어 넘치는 게임 같습니다. 지금 자유시간인가 본데, 잠겼어. 마치 진짜 감옥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노력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